이제 이해하는 것부터 뭐야? 해결 방안이 뭐야? 어? 해결 방안은 이거 뜻은 아닌데 어떤 식으로 써야 돼? 저거 사회책 뒤에 뜯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학습지 맞죠? 네. 예, 맞아요. 우리 동네에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활동이 없다. 예시 나눔장터.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방안인지 어떤 식으로 써야 돼? 뭐 다시 얘기해봐. 뭐라고? 해결할 문제. 소영이가 쓴 게 우리 동네에는 여러 가지 행사할 수 있는 활동이 없다. 예시 나눔장터. 어? 응. 그러면 나눔장터가 없다가 지금 문제인 거잖아. 그러면 해결 방안은 뭐야? 나눔장터가 생길 수 있게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했으면 되지. 어? 뭐 나눔장터가 생기려면 뭐 홍보를 해야 될 거고 어? 어느 동네에서 나눔장터를 안으로 간다. 단어가 너무 어려워. 근데 저럴 때는 아버님께서 교과서도 같이 갖고 와 하시는 게 좋아요. 지금 예 그래야 저 문제가 어디에서 나온 문제인지 알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것만 딱 갖고 오면 맥락 없이 문제만 하나 딱 갖고 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 교과서를 함께 보시면서 상의하시고 알려주시면 좋죠. 그러면 갈 곳을 잃지 않고 더 쉽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. 더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. 막 답답한 거예요. 예. 꿀팁이네요. 아니 해결 방안도 이게 방안이라고 쓰잖아. 근데 막상 설명하려면 힘드네 이게. 아니, 돗자리 지형... 깔고 돗자리 갖고 바깥 나가서 물건 팔아야지. 어떻게? 아니 뭐 6학년이 벌써 아 6학년이 벌써 6학년. 한번 더. 생각해봐. 버리는 사람. 소영이 숙제 질문에 우리 네. 부모님의 반응이 진지하지 않으시잖아요. 네. 묻는 말에 진지하지 않으면 아이도 학습적으로 관심이 덜해질 수 있거든요. 아, 장난으로 할 수 있겠네요. 모르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랬나 봐요. 엄마 아빠가 모르는 걸 물어봤을 때 막 당황하고 좀 웃어버리고 멋쩍어 하시는 것보다는 네. 엄마 아빠도 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. 모르는 걸 쿨하게 인정하시고 엄마도 모를 수 있어. 그러면 이걸로 찾아볼까? 저걸로 알아볼까? 같이 읽어볼까? 같이, 하는 식으로 네. 좀 태도나 방법론을 약간 바꿔보시면 어떨까? 하는 네.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네.